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은 이 친구가 슈퍼 에이스가 된 다음에는 이 친구는 이 기체를 몰고 나가면은 그 적군이 교전을 회피해 버리니까 이 친구는 다른 기체를 몰고 나가고 검은 튤립이 안 새겨져 있는 예, 제일 경험이 없고 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한테 이제 검은 튤립을 주면 이 친구 일단은 이 친구한테 오질 않으니까요. 엄청난 에이스를 양산해냈던 독일 2차 세계대전 전투기 3대장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 어떤 기체입니까?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주력 기체죠. 약 3만 5천 대가 이 생산이 됐고요. 이 소형화된 동체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기체 자체도 스피드를 내는 이 항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나가던 기체를 이제 전투기화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에 그러니까 이 기체가 처음에 전력화 됐을 때 당시 기준으로 속도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민첩한 기동성 이거에 특화돼서 만든 기체입니다. 요거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대전을 준비할 때 전략 폭격, 전술 폭격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많은 나라가 이제 폭격에 기대를 걸어요. 그러다 보니 저 폭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처음엔 다 폭격기에 투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속 폭격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전투기를 제끼고 쫙 가서 때리고 오자. 폭격기가 전투기보다 빠르겠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속 폭격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니까 액션 리액션이니까 야 쟤들이 고속 폭격기 만들었대 그랬더니 다들 생각한 게 그걸 잡을 고속 전투기를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혁신적인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라가 이 각국의 주요 테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파이어가 이름이 스피드파이어인 거예요.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독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메사슈미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폭격기 고속 폭격기에서 이제 고속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메사슈미트 같은 경우는 사각형 날개, 날개가 예술이었다고. 딱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각져 있는데 그것의 장점이 이 대량 생산하고 유지 보수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 있는 부분만 딱딱딱딱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생산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확실히 P-47에 비해서는 공장에서 찍어내기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스피파이어의 최대 문제가 그 예술적인 날 타원형 날개였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음 보는 혁신적인 설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타원형이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었다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근데 결론은 영국의 항공이 더 빨리 만들었어.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후속 기체들이 나오면서 BF-109의 이 어떻게 보면은 후광이 점점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BF-109를 사랑하는 에이스들은 이 후속 그러니까 다른 기체들로 이 기체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BF-109를 선호했다고 할 정도로 이 호불호가 갈리는 기체죠. 근데 에이스 얘기가 아까 이제 저희가 나왔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독일군의 100기 이상 상대편 비행기 100기 이상을 격추한 슈퍼 에이스가 108명. 그럼 뭐 만 대가 터졌다는 거야? 그리고 역사상 1위부터 154위까지의 이제 격추왕 순위가 있는데요. 이 중에 124위 핀란드의 유틸라이넨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154위까지 전부 다 독일 에이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당시 러시아 전선에서 그렇게 엄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물량 작전이고 그 당시 독일군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돋궈야 되니까 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솔직히 공식 기록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냥 호사가들의 어떤 이야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독일 같은 경우는 수세로 몰렸기 때문에 폭격기 때문에 계속 날밤 새면서 저기 방어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애들하고 여기서 돌면서 지키는 애들하고 누가 더 많이 만나겠어요. 이쪽은 한 번 갔다 돌아오면 뻗지만 여기 심한 경우에 두세 번도 출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격추 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슈퍼 에이스가 많은데 영웅 이야기 게임 뭐 이런 건 없나요?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타이밍이 딱 되면은 제가 늘 솔로 주연 타이틀을 네.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조사 팀들하고 같이 네네. 조사를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없다고요? 혹시라도 있다면 저 제보해 주시면 제가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상대 기체 네. 뭐 영국군이 있고 독일군이 있고 그랬을 때 나온 최초의 타이틀은 공식적으로는 1988년 캐즈마이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에어 워리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야, 느낌 있어. 네. 88년 느낌 있어 저 정도면. 근데 이 타이틀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네. 모뎀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유저랑 이제 네트워크 대전이 됐어요. 1988년에.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비주얼 자체로는 막 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뎀 플레이를 했었던. 대박. 와 네트워크 대전을 했다고? 네. 사실 어떤 요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BF109를 다룬 게임이 1989년도에 루카스 필름이라고 아시죠? 1년 전에 스타워즈? 네, 그렇죠. 루카스 필름에서 개발한 굉장히 영어가 나옵니다. The Finest Hour라는 The Battle of Britain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루카스 필름 로고죠. 대박! 1년 만에 이렇게 화질이 좋아졌다고요? 아, 예. 저 오른쪽에 네. 저 스피파이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다양한 2차 대전 당시에 다양한 기종들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BF109가 오 대박 다 컬러야. 우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좀 이제 연출에 좀 어려움을 겪은 탓인지 실제 저게 BF109이라고 써 있었을지. 아 이 비행기 BF입니다라고 네. 써놨어. 코피트 고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네. 이 정도면 네.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총알 날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와 굉장히 좀 반응성도 좋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미리 써놓고 저 적의 궤도에다가 지금 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 난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이 저 뭐라고 그러죠? 캐노피 이 모양이 네. 각져 있는 이 모양이 그쵸. 오 BF109를 따라 했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는 저 비행기 글쎄 다른 것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 자동차도 그랬지만 풀 가속했을 때 연료 소비량이 급속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완전히 급속히 떨어지고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연료 그게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항공전에서 메타슈미트 조종사들 제일 문제가 한쪽으로는 항상 이걸 연료계를 봐야 된대요. 아. 공중전 조금만 하면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공중전 때는 최대한 과격한 기동을 하니까 기름이 갑자기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늘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기동에 따른 그 연료 소모량 차이가 심각했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대로는 추락하면 남의 나라에 떨어 바다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이래요. 떨어져도 우리 동네야라는 느낌과 떨어지면 나는 죽어라는 느낌이 진짜 네, 그때는 주로 독일 상공에서 붙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연합군 쪽이 불리했다는 거야. 바람을 늘 독일군이 등졌고 자기네들 영토에서 싸우는 거와 이 사이 심적 부담감이 상상 초월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원정을 가는 팀과 방어를 하는 팀에 있어서의 어떤 사기나 마인드가 확실히 다른가요? 스포츠를 봐도 뭐 결승전에서 잘하는 건 다 노련한 선수들이 하잖아요. 네네. 그 잘하던 애들 뭐 쟤는 뭐 담력이 이런 그런 애들도 막상 신때 젊을 때는 이게 안 되잖아. 큰 경기 가면 잘 안 돼. 큰 경기 가면 네. 잘 안 되는 게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 못 해요. 네. 마인드 컨트롤 뭐 오늘 뭐 이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할 때 보면 안 되거든. 그만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목숨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의 나라 땅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추락하면은 포로되는 거고 이런 심정을 갖고 싸울 때에 똑같은 실력이라도 거의 50% 이상을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기자님이 많이 세계 이제 우리나라 전투 부대가 나가 있는 현장을 많이 가셨잖아요. 동명 부대라든지 우리 병사들은 항상 그런 마음속에 그게 있겠네.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붙잡히면 나는 이 타지에서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거는 비단 뭐 이 뭐 한국군 병사 그 한국군 장병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무슨 뭐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군 병사들, 미군 장병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적의 나라 혹은 적진에서 작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자기네들의 안전 지역이 딱 그 기지 말고는 없죠. 그래서 기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작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기지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작전이 되는 거예요. 기지 안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죠. 왜냐하면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이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 있을 때 주로 야간에 뭐 좀 잠들 때쯤 되면은 그때 뭐 박격판이면 미사일이 떨어져요. 일부러? 예. 정확히 어떤 목표를 타격하겠다 이 목적이 있는 것보다 네.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 병사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리는 거구나. 그렇죠. 잘 시간대쯤이면은 쏘고. 그러면 이 경보음이 울리면 정확히 이게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네. 왜냐면은 이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면은 그때 주섬주섬해서 방공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매일 당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사기도 계속 지키긴 힘들죠. 오래된 분들은 그냥 그래서 자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중에는 잤습니다. 그냥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독일 공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은 튤립 에리히 하르트만. 항상 보면 이런 영웅들이나 뭐 할 때 보면 이런 게 딱 붙거든요. 검은 튤립, 뭐 하얀 사신. 이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공중전은 1대1이자, 물론 1대1은 아니지만, 네. 말로는 뭐지, 그 20세기의 기사들 그러면서 그 어느 조종사분이 인터뷰하는데, 말 타고 기사들이 싸우는 건 14세기에 끝났지만, 이 비행기에서 이건 1대1 대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스한테 열광하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에 막상 닥치면, 심리 상태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 발론도 그랬지만 빨간색 칠하고 뭐 이렇게 막 휘장 갖고 다니고, 요즘은 그 짓 했다가 집중상에서 받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보면은 막상 딱 겪으면 공포감이 확 밀려온대요. 그 인물이 등장했다 하면 그냥 검은 튤립이다. 또 제가 야구 얘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한 대 슈퍼스타가 계셨는데 네. 거의 은퇴할 때가 되니까 타율이 거의 막 진짜 뭐 일할 때로 떨어지는 거야. 다 알아. 근데 뭐 투아웃 말로 이럴 때 그분이 대타로 나오잖아요. 맨날 포볼이야. 아, 일부러 아니고 승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이제 이게 하강세라서 옛날 같지 않아 뻔히 아는데도 그냥 나오면 삼진인데 딱 찬스 때 나오면 그 투수들이 그걸 몰라서 안 되겠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동요한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검은 튤립, 빨간색 뭐 이런 거 딱 보면은 팽 돈대요, 진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검은 튤립이 아닌데도 검은 튤립 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검은 튤립이라는 기체가 되게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 기체만 만나면은 다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공포에 걸린 거예요. 기수에 검은색 이 튤립이 새겨져 있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게 튤립이라고 그냥 검은 튤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검은 튤립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뭐라고 하죠? 그냥 검은색이었지. 민방위 마크를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뭐 그런 민방위 마크.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수에 그 마크가 있는 기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에리 하르트만을 보니까 약간 제임스 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모자도 일부러 약간 삐딱하게 쓰는 것 같고 독일군들은 항상 삐딱하게 쓰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이 친구가 슈퍼 에이스가 된 다음에는 이 친구는 이 기체를 몰고 나가면은 그 적군이 교전을 회피해 버리니까 이 친구는 다른 기체를 몰고 나가고 검은 튤립이 안 새겨져 있는 예, 제일 경험이 없고 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한테 이제 검은 튤립을 주면 이 친구 일단은 이 친구한테 오질 않으니까요. 그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첫 전투이다라고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단위로 쟀대요, 분단위. 그러면
그 얘기는 첫 번째 전투에 나가는 친구한테 저 기체를 주면 그 첫 전투에 나가는 애는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나중에는 훈련도 못 시키고 조종술도 마스터를 못한 상태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 비행기 모는 애들은 다 안 돼. 딱 비행기 모는 것만 봐도 우리도 그렇잖아. 운전하는 것만 봐도 제가 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알잖아. 아, 금방 티나가. 그러면 얘들이 개를 노려요. 그래서 저 정도 분 되면 격추수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일단 안 덤비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저씨는 딱 있다가 상대방 에이스를 잡는 게 아니라 격추 기록을 높이려. 물론 하르트만은 그러지 않았대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게 자기 개인 격추 기록보다도 자기 편대원을 더 많이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편대원을 거의 안 잃었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는 저런 거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근데 하르트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실제로 조종사들을 보면 극단적인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상관한테도 집어던지고 뭐 우리는 그런 사람만 에이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격추 기록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에이스들 중에는 오히려 극단적인 자제심이요. 내가 족을 맞춰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초 만에 쏴야 된다. 또는 철칙이 뭐냐면 직선 비행을 20초 이상 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시간이 지나갔다 싶으면 이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자제력이요. 비행기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쵸. 그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제력 가진 사람이 또 에이스가 돼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투자의 가장 기본, 잃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르트만도 그렇지만 어떤 공군 에이스, 진정한 공군 에이스는 내가 몇 대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내 편대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확실히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몇 대를 떨어뜨렸다 이런 걸 가능한 억제하는 거야. 그 유명한 에이스 중에 나 오늘 기록 세운다 한 날 추락한 사람 엄청 많아요. 아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요거 한 번만 1초 만에 생명이 갈려요. 근데 하르트만 같은 경우는 살쪄서 엄청 겁나한테 첫 출격 나가서 미친 듯 도망만 다니고 그리고 사격 실력도 안 좋대요. 근데 저 사람의 최대한의 장점은 사명감이에요. 좋아, 나 실력 없어, 겁 많아, 그러나 전쟁터에 가면 내 몫을 해야 돼.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최대한 근접해서 치고 망설임 없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서, 그러니까 근접하는 실력이 느는 거죠. 그쵸. 근접해서 따닥 치고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끝까지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했기 때문에 격추당하지 않았고. 갈란트가 이제 반대 케이스예요. 그 아저씨 몇 번 떨어졌어. 안 죽은 게 기적이야. 아, 떨어졌어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싸우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싸다 보면 뒤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몇 번 추락했어. 그 사람은 그러면 진영이 그래서 그렇지 하르트만이었으면 진즉에 포로로 잡혀서 처단당하거나 그랬겠네요. 본인 지역에 떨어졌으니까 살았지 하르트만은 나가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하르트만은 한 번도 격추도 안 당했고 그 컨트롤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죠. 네, PM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진짜 어떤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과 인문학과 게임까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전투기에 대한 비행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게임 자체로만 좀 바라보려는 시각들이 게이머들한테 좀 있잖아요. 근데 좀 폭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뭔가 전쟁을 고증하고 그리고 재현한 게임들 그러면은 그냥 이걸 원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만든다 이 정도 선에서 좀 생각이 그쳤었는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재현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그냥 게임을 만든다는 것의 값어치 자체도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사님 이 게임을 해본다는 게 지금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투기도 했고 전함도 했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게임을 해본다는 게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든지 어떤 전술과 전략과 또는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의 차이인데
정말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걸 하고 난 스코어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그건 게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걸 즐긴다고 했을 때도 다양한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를 알고 또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자기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게 발전해서 비행 시뮬레이터로 돼서 이제 현역 조종사들도 이거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조종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우리 이 방송 듣는 분이라고 다 인문학의 재미를 너 앞으로 뭐 이런 걸 즐겨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즐거움 또는 뭐 인격 수양, 진짜 인격 수양 된다니까요. 뭐 터널 효과에서 생각해보고 자기 다스려 보는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복역기가 이 딜레이가 있다, 이 사격할 때 딜레이가 있다 이런 거를 교과서적으로 알았는데 게임에서 이걸 느낀다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만큼 즐거워질 수 있는 게 또 게임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지금 굉장히 자제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구나. 책 사야 돼, 안 돼, 안 돼. 아, 지금 웃고 떠드는 사이에 저한테 이제 예, 비행기 한 대 가져왔습니다. 지금 모양은 미군기인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 유럽을 기준으로 3대 전투를 했는데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하나로 추천하고 싶은 비행기가 던트리스예요. 반드시 박 수사님이 넣고 싶었던 그 비행기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홍보 많이 한다라고 댓글에 지난번에 많이들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깊은 지식, 그리고 재미있는 상식까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기자님, 그리고 PM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정말로요, 우리 제작진 칭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집트 고고학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단 두 분의 이집트 고고학자, 그 중에서도 실제 이집트의 생활에는 어떤 물건이 쓰였나, 어떠한 것들이 있나, 요걸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유일한 남자 이분만이 이 게임에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게임을 선정해봤습니다.